간밤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마켓 비하인드 시간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뭐 중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리 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큰 그림에서의 경제 시장이 우리를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 일단 짧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혼조세로 마무리는 됐거든요.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표상 나타나는 부분은 혼조세인데 네. 사실 뭐 장 초반에는 주요 지수들이 좀 크게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 중반에 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 결국 이제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그 조정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어떤 그 반발 매수세.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뭐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들, 간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어떤 좀 그 반등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이제 뭔가 반등을 시도하는 분위기를 좀 꺾어놨어요. 사실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그렇게까지 저는 기존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좀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반영이 어떤 그런 예, 시장의 흐름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해석한 데에는 결국 그 기대했던 6월 달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이제 후퇴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2%로 낮아진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사실 뭐 그 동안에도 파월 의장은 좀 이 어떤 그 단어만 다를 뿐이지 저는 비슷한 발언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도 뭐 계속해서 뭐 지금 어떤 그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어질 것이고 뭐 인플레이션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국면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그 표현의 방법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중동 이슈라든가 또 고유가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그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좀 겹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악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제롬 파월 의장은 뭐 말만 달랐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1월, 2월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계속 확인되는 시장에 좋은 지표가 발표됐을 때랑 또 지금 3월에 지표가 확인되는 거랑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뭐 9월 정도에 시사가 된다 혹은 정말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증시 면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올해 시작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금리를 뭐 4번 내릴 것이다. 네. 좀 더 이제 그 공격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뭐 5번, 6번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망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뭐 지금 조금 더 후퇴했던 6월 금리 인하 그 기대마저도 지금 어제 뭐 저 지표를 보니까 6월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한 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뭐 한 두 번 정도밖에 금리를 못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힘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엔 역시 좀 지금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사실 이 출발점에는 저는 그 미국이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올해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뭐 투자은행이라든가 시장 분석가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높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뭐 좀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쪽의 예상들을 뭐 대부분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어떤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견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침체 전망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미 미국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연준의 2%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가 되면서 경제 성장이
계속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네. 노랜딩의 국면이거든요. 무슨 뭐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드 랜딩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다른. 네. 그러니까 어떤 물가가 한 중물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좋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딜레마인 게 미국 경제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US, 논 US로 이제 나눠봤을 때 논 US,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서로 간에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역시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독주체제가 네. 뭐 이게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이제 뭐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이제 국가들은 상당히 이게 좀 이제 그 악재의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것이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환율이라든가 그쵸.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시장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네.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견조하게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춰 간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페드가 아닌 본인들의 지표에 의지를 해서 조만간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간밤에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이렇게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 간다면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옳을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좀 중요한 변수는 역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 달러 환율이 어제 아시겠지만 장중에 1,400원을 돌파했고 이제 구두 개입이 나타나면서 결국 1,400원 밑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시면은 뭐 달러 대비해서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비해서 거의 상대 모든 환율들이 더 약한데 특히 원화의 환율이 더 약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유가의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유가의 강세,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부정적인 네. 그런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네. 고금리 강달러 국면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또 원자재 가격의 동반 상승이라든가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둔화되는 국면이긴 한데 결국 이런 그 기울기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9%에서 7% 떨어지고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좀 이제 강하게 좀 급하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국면은 좀 지나갔고 당분간 파월 의장의 표현을 빌자면은 울퉁불퉁한 이런 물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 이런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파월 의장의 간밤의 발언처럼 연준의 목표치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네. 어떤 시장에는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리스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최근에도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다시 또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전체 경제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반영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뭐 원달러 환율로 인한 그런 증시의 부정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물가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잡히지 않는 물가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동반적으로 또 상승하는 게 현재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금이나 네. 또 미 국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시 안에서는 더 큰 악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사실 미국 시장도 어제 강하게 반영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네. 국채금리 2년물이 5%를 넘어섰어요. 네. 지금 한 5개월, 6개월 만에 이제 넘어선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뭐 금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든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금리
환율, 뭐 안전자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에서 일종의 돌파구 네. 또는 이제 뭔가 지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변동성 특히 이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원화가 지금 더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 변동성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역시 이런 그 뭐 다른 변수들의 이런 변동성이 연동되면서 증시 자체도 조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화되기 전까지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 계속해서 심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어제 우리 시장만 봐도 그랬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튼튼한 이런 경제 호조 지표라든가 혹은 중동 리스크를 그대로 타격을 받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계속 예측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안에 국내 투자들께서는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소나기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시장이 뭐 빠진다, 종목이 빠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이제 이런 그 악재의 영향력을 조금 이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뭔가가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실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시장에서도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뭔가 환율이 우리가 얘기하는 환율이 높을 때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또는 강달러를 보일 때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쪽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많이 꼽는 게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이런 그 원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 강달러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물론 간밤에는 조금 이제 고유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이런 고유가 국면에서 그렇다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뭐냐. 역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정유업종이죠. 네. 결국 이러한 뭔가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어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비중을 늘려간다거나 또는 이런 쪽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의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 주들 그리고 또 고유가 상황에서는 정유주들로 시선을 돌려서 투자를 이어가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실적 시즌을 또 맞이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주목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까요? 뭐 에코에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어닝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실적 베이스의 투자가 지금은 정확하다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간밤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어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그 실적 호조를 등에 업고 좀 이제 약세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사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약간 이제 조정 국면이 나타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지금은 실적에 우선적인 어떤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를 볼 때 현재는 우리가 실적 위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켜볼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이제 지금 앞선 시간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실적을 내주냐, 과연 그럼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컨센서스, 향후의 어떤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 일단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도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정유 업종도 말씀드렸지만은 또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종목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네. 오히려 이런 그 하락을 또 하나의 어떤 투자 기회를 삼아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요. 만약 이제 좀 실망만 하시지 마시고 네. 혹시라도 이제 뭐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가 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제 평소에 좀 이제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기도 하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과 관련해서 실적 꼭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시기가 멀어짐에 따라서 올해 또 기대했던 부분이 성장주 관련 부분이 아닐 겠어요. 근데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멀어지면서 성장주와 관련된 의견들도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뭐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주라든가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 네.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사실 지금 좀 꺾였어요. 그렇죠.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흐름과 역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좀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때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조금은 꺾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6월 FOMC 끝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지면은 네. 그때는 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향후의 어떤 이런 그 일정들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련주, 고유가 관련해서는 정유주,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섹터의 흐름 함께 파악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과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